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그냥 나온 얘기 아니에요. 사람의 눈을 보고 지렁이 밟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사람의 비가 오면 출입을 안 해. 근데 비가 붙이면 비가 끝나면 이제 나가요. 나갈 때가 제일 먼저 밟히는 게 지렁이야. 근데 왜 지렁이가 먼저 밟히느냐 하면은 지렁이는 지표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온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지렁이에요. 그러니까 안 밟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밟히면 불편하니까 지렁이도 불편하다. 이것이 아주 많은 과학적인 이러한 그 자료에서 나온 거라고 보십니다. 근데 여기에 그 제목으로는 주인무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인무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하나라고 하면 이것을 으뜸으로 하면은 더 이상 할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착점을 찾아야 될 텐데 사람들이 종착점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는 그 일을 못 찾기 때문에 방황하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선생 하면은 아주 도학자로서 그 1200년에 돌아가신 수자 선생이 편의점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세계가 1500년에 태어나서 꼭 300년간 반대되었다가 그 승리학의 문화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선생이 그와 같이 승리학을 이렇게 그 기초를 닦고 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태계 선생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태계 선생이 딱 한마디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뭐 봉자님의 돌아가신 모습은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훌륭하다고 칭송받는 사람도 아무리 보존받는 사람도 죽을 뒤에 아유 낫겠네 하고 쓰러져요. 아이가 무엇을 죽습니다. 그래서 뭐 스님 중에 승천 스님이 안 그랬다고 그러죠. 승천 스님은 이렇게 아픔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의지했어요. 근데 태계 선생이 12월 8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12월 7일 날 일을 나셔서 자기 좋아하는 난초를 청벌레지 생각해주고 그리고 2월, 아니 12월 8일 날 문종원 제자도 나타나고 얘기 쭉 하고 자손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는 다음에 그냥 그대로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좌이입적이라고 합니다. 앉은 채로 자손을 갖다 해요. 그래서 이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는 게 어떻게 사람이 이승에 앉은 모습으로 틀어진다고 그대로 입적했느냐. 그래서 그에게 연구를 할 때 아주 그런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주역에 달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자 중에 주역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아까 후기장이 났어요. 지금까지 우리국이나 세계 제자가 410명을 받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주역은 배우는 게 아니고 터득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본적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 강의가 공의 강의도 다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호흡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율곡 선생이 세주로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율곡하고 세계가 35년 차이입니다. 이제 연대 차이가. 그래서 35년 차이인데 바로 율곡이 23살 때 세계가 찾아가요. 그때 태계 선생은 58세입니다. 한국어 차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원로 학자였었죠. 그때 그분이 공부도 참판이니까 차관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록 선생은 16살에 신사령 돌아가셔. 그러니까 3년 신효사례였죠. 그것도 금강산에 가서 2년 이제 나왔죠. 그래가지고 21살에 나왔어요. 그 21살에 나와가지고선 이 22살 때 결혼했어요. 그래 결혼하고 예전부터 돌아가신데 갔다 오시다가 23살에 그 처음으로 퇴계소년 차별을 안 좋습니다.
대그택의 선배를 찾아가면서 그때는 여봐라 하고 사람이 나오잖아요. 뭐 본인 다 듣고 싶어 여봐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율곡이 태계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소자 부문로. 이 소생이 선생님한테 부문로 이 도를 좀 먼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조금은 시를 쓰고, 그런데 선생님 연구하셔서 요즘만도 방해놓지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불투반일하니라 하고 이제 페이퍼에 나왔습니다. 불투반일하니라. 요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반나절 이상은 시간을 안 받게 빼앗겠습니다 이런 소리요. 그래서 반나절만 선생님 맞춰온 적이 없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소생의 선생님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근데 시간은 이제 반나절 이상 빼앗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분들 두 분이 만나보니까 그냥 그 토론의 신문에서 2박 3일 동안 밤 세워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토론된 내용이 우리나라 승리하게 아주 기초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보고 나왔습니다만 요 한자를 솔직히 이 글자 두 가지 있어요. 이렇게 문자는 데다가 이렇게 다를 자를 씁니다. 근데 요건 똑같이 한자 없다면 글자인데 무슨 의미가 다르냐 하면은 요 한자는 여러분들은 지식계층 선지들이 사색을 하면서 한가롭게 지난 줄 알았고 비생기관이 수목을 쓰려고 쓰는 거야. 예, 풍어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달라요. 그래서 풍어를 할 때 시에는 이걸 많이 쓰고 이건데 이건 나무라는 것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키워간다 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발 보고 바람 부는 대로 자기 정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선지자를 쓰는 건데 선지사 때문에 쓰잖아요. 그런데 그 정다방 선생이 쓴 글을 보면 선지가 뭐냐면 선지 이골 10 플러스 1이요. 그래서 선지라고 하는 것은 1인 10역을 할 뜻이야 선지라. 그리고 선지라는 것은 1인 10역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지는 뭐 선명이도 안 되고 생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지적인 그런 예나들 가지고 그 사람들을 깨우쳐주는데 10사람 목소리 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들이 외국 뛰어가는 이러한 일반인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것도 지식인의 역할이고, 또 한지가 터득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어서 보급하는 것은 선지의 역할이고, 또 도덕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은 선지의 역할이고, 뭐 그러한 절까지라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선지의 정신하면은 뭐 도덕적인 지진에 따라서 행동만 경제하는 선지다 그게 아니라 아주 시각적인 측면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선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련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용적인 지식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목하고 세계하고 토론을 그 이상 앞서가 토론을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세분하고 일곱편에서 중에 나오는 그 쪽 보면은 아주 방탄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